허락을 받아 차 안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. 물론 관찰 대상은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 그 자신입니다. 첫 승객을 태우고 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. 있습니다. 수고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시오. 도로는 대한민국의 화가 분출되는 대표적인 곳이죠. 아니나 다를까. 깜빡이 다 키고 들어오고 있어. 아, 그거 똑바로 오다가 들어가지. 거기서 확 들어오면. 길이 막힐수록 화날 일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.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. 다른 곳에서는 잘 참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입도 행동도 거칠어집니다. 왜 그럴까요? 나도 모르게 나와요. 왜? 그냥 앞에서 이제 막 갑자기 들어오고 아니면은 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안 비켜주고 막 그러면은 욕 나오는 거지 뭐. 글쎄요. 그 남자들 옛날에 그 회사원들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냥 저 개판되듯이 운전대 잡으면 자기 혼자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아닐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공간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남들 안 보니까 괜히 욕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운전자는 차 안에 있죠. 자기 공간이 확실한 겁니다. 그 안정감이 마음 놓고 화를 표출하게 합니다.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? 내 지난 방향 가고 있는데 누가 확 들어오면은 그런 것도 있고. 그렇죠. 두 번째 이유, 바로 목적성입니다. 내 목적이 명확한 만큼 방해도 명백해지는 거죠. 보통 그러잖아요. 깜빡이를 딱 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뒤에 있던 차들이 더 빨리 가요. 못 들어오게. 그러면 이제 화나는 거죠. 뭐. 세 번째 이유도 나왔습니다.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.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. 자기 안정감, 목적성, 그리고 명백한 대상. 이것이 충족될 때, 그때야 우리는 비교적 마음 놓고 화를 내게 됩니다.